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감사 인사 드리려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그만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 모셔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세요. 황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희 개봉날 또 늦은 시간에 같이 또 영화 이렇게 재밌게 보셨겠죠? 네,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도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끝까지 또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 계시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채소년에서 다영 역할을 연기한 하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관람평 좋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못 온 이제 희원 역을 연기한 이제 서혜원 배우가 이제 저한테 이제 팬분들께 한 분 한 분 얼굴 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대신 예쁜 미나에게 감사 인사를 맡긴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못 온 배우분들도 한 분 한 분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채소년 화이팅!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채소년에서 이강진 역할을 맡은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화가 이제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지? 저희가 1월부터 촬영을 했거든요. 추운 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추운 날 저희가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찬영이 형 빼고는 저희가 다 첫 영화입니다. 저희들의 풋풋한 이런 모습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집 가셔가지고 CGV 어플 통해서 관람평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자기 전마다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큰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신지 역할을 맡은 신수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은 영화들 중에 지금 영화계가 너무 어려운데 사채소년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영화가 그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의 요즘의 행복은 관객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사채소년 많이 홍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기영 역을 맡은 이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생겼다. 네, 여기도 역시 선호 팬분들이 많은데 제가 선호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저희가 재밌게 열심히 똘똘 뭉쳐서 촬영을 했거든요. 오늘 영화가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채소년에서 만수 역을 맡은 배우 이일준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엄청 열심히 다들 노력해서 찍은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채소년에서 남영 연기한 유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노력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희 노력이 즐거움으로 잘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싱어게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프로그램 특성상 어려울 것 같고 거기 19 가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가수님이 지금 이 관에 계시는데 19 가수님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돌아가시는 길 더 달달하시라고 작은 사탕과 그리고 저희 포스터에 배우분들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지목해 드릴 거고요. 지목 당하신 분들은 지목 되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시작할게요. 네, 저는 여기 남자 여기 세 번째 네,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같이 질러주시면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진짜 한 아 그래요? 아 네. 저 소리 질러. 아, 누구 한 명이 지금 되게 크네. 누구 좀 보이네. 대박이신가? 아니야. 제발 줘요, 누가. 제발 줘요. 저분, 제발 줘요. 네, 여러분 오늘 개봉날이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사탕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이제 좀 찌찌해 보이긴 하지만 세 분께 자, 제가 한번 맛을 불러드릴게요. 자, 오렌지 맛 사탕이 드시고 싶다, 손.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아니면 저랑 1부터 5까지 같은 숫자를 말씀한 분께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4! 3한 사람 손! 자, 세 분 남을 때까지 할게요. 하나, 둘, 셋, 2! 2한 사람 손! 진짜요? 한 분밖에 안 남았어? 진짜? 그러면 오렌지 맛을, 잠깐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오렌지, 초콜릿, 라즈베리. 오렌지. 자, 그럼 다시 할까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하나, 둘, 셋,
이런 사람 진짜? 그러면 어? 자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한 분? 자 그러면 초콜릿만 먹을래요? 아니면 라즈베리만 먹을래요? 초콜릿. 이거 초콜릿 한 번만 주세요. 초콜릿. 자 그럼 라즈베리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5부터 10까지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7! 7한 사람 손! 자 7한 사람 손 그러면 하나 둘 셋 9! 아 9 한 사람 한 분? 한 분? 오케이 초코만 드릴게요. 아 라즈베리만 드릴게요. 좀 째째해 보이기는 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저희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솔직히 진짜 엄청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무대 보시고 아니 무대 그래 그 영화 보시고 또 재밌으면은 친구분들한테 많이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어, 한 명밖에 더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상영을 위해서 이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개봉일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는 길에 그 CGV 앱에 평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동해야 돼가지고.